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힘들고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군대를 곧바로 뒤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살려고 출애굽했는데 도리어 며칠도 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셨습니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꼼짝없이 외통수를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당신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 군대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꾸미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홍해에 배수진을 치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몰고 홍해로 내몰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에 체험이 있습니다. 광야의 그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광야에서 그 사울에게 쫓기지 않았습니까? 모세 물론이고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자꾸 광야로 내모시는 걸까요? 제가 그 처음 안식년 할때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를 하고 있던 우리 교회 청년 출신 목사가 있었는데
제가 온다니까 자기가 일정을 짜서 아주 잘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할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 그 후배 목사가, 우리 그 청년 목사가, 공부하는 목사가 저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것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아, 정말 유대 광야는 돌밖에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때 우리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 그랬더니, 목사님,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그 미드바르, 이제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미드바르,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뭐 이제 어미가 좀 바뀌어서 미드바르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 그때 정말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그냥 쭉그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사방이 다 끊긴 거예요.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 없어요. 소망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다 끊겼어요. 절망이죠. 절망의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방은 막혔어도 위는 뚫렸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음으로 삶의 승리를 얻고,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대, 광야 같은 데로 모르셔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 이 예화도 제가 자주 쓰던 건데요. 아, 그냥 여러분 그냥 반복하듯이 또 들어주세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동대학교를 갔습니다. 큰놈은 공부를 조금 제법 하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꽤 유명한 대학 갈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한동대를 가려고 하니까 원서를 써주지 않아서 참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동대 갔다 와서 참 너무 마음이 좋아서 우리 아들도 한동대 다니면 좋겠다. 우리 아이에게 권했는데, 애들이 웬만하면 그 지방에 있는 아무리 기독교 대학이라도 가고 싶지 않아 할 텐데, 결국 우리 아이가 그 한동대를 갔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한 학기 하는데, 제가 학교를 가거나 또 아이가 서울에 올라오면 그렇게 학교가 좋아서 교수님들이 훌륭하고 또 친구들이 너무 훌륭하고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늘 학교 자랑만 해서, 아, 이놈이 참 학교에 만족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학 끝나고 2학기 등록하려고 할 때,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저한테 왔어요. 아버지, 재수하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학교에 불만이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재수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었는데, 뭐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이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예, 거기 가서.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자청해서 아침 찬송가 반주도 자기가 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재수한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왜 학교가 싫으냐? 학교가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서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학연, 지연, 뭐, 인연, 선후배, 이렇게가 있어서 끌어주는데, 한동대는 선배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지방대학이거든요. 거기 나와서는 이 세상, 한국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겠다 싶으니까, 재수해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가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내 인생의 문제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그 아이가 나한테 다짐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재수한다 그래도 재수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우리 아이가 기도하겠다고 배낭 싸들고 어느 기도원을 찾아 사흘을 약정하고 올라갔습니다. 이틀 만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다 불었고 그냥 이틀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대답을 듣고 그냥 내려와서 한동대 잘 졸업했습니다. 뭐 인류대 가는 것이 인류대학이 꼭 애굽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선배, 사람, 인연, 끈 의지하려는 것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냥 그 대학 선택하고 졸업했습니다. 결론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인류대학 간 것보다 저희 아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그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와 우리 아이는 적어도 그때 하나님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렇게 꼭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나쁘고 죽게 생겼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애굽 군대는 병거로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애굽을 저항한다는 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들과 같은 상황인데요. 애굽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럴 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으로 보이냐? 내가 도와줄게. 나는 이게 말도 있잖아. 병거도 있잖아. 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 너 내 편에 서면 너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라고. 여러분 그러는데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내 편 안 할 거야. 내 도움 받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렵니다. 오늘 찬송 제가 골랐는데요. 오늘 찬송 고른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586장 제가 찬송을 골랐는데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예,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그 순간순간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를 정확히 결단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6장 예. 이 찬송 참 좋은데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모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애굽에게 굴복하거나 항복하거나 애굽이 도와준다면 더더욱 애굽의 편에 서기가 쉬운 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보면 우리의 삶이 꼭 언제나 똑같습니다. 세상을 택하면 살기 쉽고 하나님 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애굽에게 도움 구하러 가지 않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데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